할머니가 얘기를 할 때는 그래. 우리 애기가 물론 가물기는 있지. 왜 없겠어? 왜냐면 본인은 외로움도 많고 우울감이 많아. 어이 감정의 기복도 많아. 사실은. 음. 지금 여기서 순하게 앉아있지만 확 하고 불같이 화를 낼 때는 사실은 누구도 못 말리는 화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갑자기 울컥할 때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울음 끝이 있어, 보이는 끝이 없는 울음이 있어. 그래서 그런 기복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왜 영국에 나오는 영극 배우들처럼, 음, 그런 막 서름이 박쳐가지고, 막, 내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는, 야, 너는 음, 분기가 있다, 응? 음? 여기서 가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다는 거지. 하지만 애기야, 응? 어? 그렇다고 해서 다 무당되진 않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 애기는 무엇보다 나 무당 되기 싫어. 왜냐면 무서워. 그리고 내가 무당이 되기에는 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느끼는 게 있어, 보이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단지 내 기분, 응, 내 기복, 이런 것들은 남달릴 수 있어. 유별날 수는 있어. 그런 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신을 받지는 않아. 응. 그리고 애기가 지금 사실은, 어찌보면 말했잖아. 집안의 풍파를 본인이 다 겪은 것처럼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여 선생님은 애기 나이도 몰라, 지금 이름도 몰라, 그지? 하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분명히 선생님보단 나이가 어린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니까, 어, 그 어린 나이에 겪기에는 아기가 이제 집안이 사실은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아버지는 응.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족으로 보기가 어렵고, 이상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너 따로 나, 따로 밥이야, 이 집안이.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지금 어디가 부빌 데가 없어. 뭐, 아버지를 찾아가서 괴롭노니, 엄마를 찾아가서 슬픈노니 그러길 수가 없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애기하고 같이 단합이 잘안 돼. 애기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만신들이 풀이를 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애기 너는 신이다. <laughs> 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신으로 풀이를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애기야, 이게 우리네들도 많이 지낸 그릇이라는 게 있다? 그릇. 그 그릇이 있어서, 풀이를 해먹는 그릇이 있고, 못 풀어먹는 그릇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그릇대로 풀어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때로는 다들 끼들은 있어. 하지만, 그거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거를 눌러서 평범하게 살아가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 애기는 좀 그렇게 평범히 살아가게 도와야 해. 응. 그리고 본인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큰 욕심 없어. 본인 막 크게 막 많이 벌어가지고요. 제가 큰 집을 지어가지고요. 저 대박 잘 나가고 싶어.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소소하게, 그냥 사랑받고, 예쁨 받고. 그죠? 어. 응.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사는 거를 원해. 본인은 크게 뭔가를 바라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다복한 가정에 엄마 아버지 그냥 그 그늘 아래 그렇게만 살아도 우리 아기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해, 그지? 어? 근데 지금 그 것만, 그것도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어? 그래서 제 아기가 그게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아기도 모르는 벽을 자꾸 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를 응? 뭐 눈치 보면서 얘기해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응. 그래서 내 맘대로 얘기해도 결국은 화살이 되고 그러니까 애기가 이제 사람들도 무섭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남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 애기 마음이 응. 그런데 그거를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윗사람 한 사람 정도는 애기는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꼭 그렇다고 해서 신을 모셔서 신의 신어머니를 매셔라라는 건 아니야, 아기야. 음 그런 거는 안 그래도 돼. 그냥 아기가 마음을 조금 위로를 받고 또 아기가 올바르게 사람을 만나고 올바르게 어, 앞을 전향에 갈수 있는 선생님을 하나도 도도 돼. 어 그런 식으로 좀 의지를 좀 해야 되는데 아기가 조금 의지하는 방법도 몰라 부탁하는 방법도 몰라 어, 예쁨 받는 건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가면 이상하게 난 또, 아, 난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애기가 그게 마음이 많이 상처가 됐을 거야. 응, 그래서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했겠지. 음, 응. 애기야, 집안에 부는 바람은 애기가 잘못해서 부는 게 아니야. 응? 내가 태어남으로써,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부모의 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애기가 부모의 덕이 사실은 좀 부족해. 받을 복이 부족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태어남으로써 가정이 풍파가 났을 순 있어. 어, 부모가 한 가정에 못 살고 너 따로 나 따로 살고 어, 등을 지고 어, 그리고 내가 또 왠지 모르게 구박 덩어리가 된것 같고 이 집안 사람이 내가 아닌 것 같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받을게 받을 보증 게, 받을 게 부족해. 음. 그리고 양가주이 주먹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그 그릇이 있잖아. 근데 우리 애기는 그게 없는 거야. 어, 그러니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어른도 내 위에 그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힘듦을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어. 그지? 아무래도 어. 사람들은 몰라요. 응, 이해를 모르지. 못 이해를 못하지 당연히. <laughs> 일반적으로 응왜 내가 어딜 나갔을 때 예쁨을 받을 수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쁨 받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해도 예쁨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억울해, 그렇지? <laughs> 억울할 순 있는데 애기도 가끔은 말하는 법이 조금은 잘못했어. 응. 조금은 잘못했어. 알고 있지? 어 그리고 왜? 그래서 할머니가 설명해주잖아. 아기가 그렇기 때문에 유년 시절부터 그렇게 하고 응? 어쨌든 눈치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아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막을 치고 선을 치고 응? 사람한테 자꾸 선을 치고 그리고 융통성이 없는 게 있어. 굳이요 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든 뭘 했든 그냥 끙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너 그거 잘못했어. 어, 어? 너 그거 잘못 입었어. 어? 너 그거 거꾸로 갖고 있어. 어? 너 지금 그거 어? 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지적을 좀 잘한다고 봐야 돼. 그래 안 그래? 응. 지적을 잘하는 편이야. 응.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수도좀 스몰해야 되는데 애기도 자기도 모른 긴장감과 내가 모른 각을 다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오려고 접근하려고 했을 때 나던 그른 날이 서 있으니까 그들은 어때? 아프겠지. 나한테 오면 찔리잖아. 근데 나도 모르는 지금 막 선이 막세워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기가 걷어가야 돼 하나씩 걷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잘 몰라서 못 걷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아기 씨. 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갈 수 있어 없지 않아. 왜냐면 아기는 다산 삶이 아니라, 인제 시작이야. 어떻게 보면. 그지? 어. 그리고, 일도, 애기가 그러다 보니까, 막, 꾸준하게 연결이 잘안될수 있어. 끊어져. 할만하면 끊기고. 할만하면, 끊기고. 또, 이건 또, 어, 일이 괜찮으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이 또 괜찮다 싶으면, 또 일해서 그렇고. 또, 내가, 이거기서 또, 마음 놓고 해보자 하면, 갑자기 거기서 나를 탁! 그리고 또, 내가, 아, 이거는 너무 싫어. 너무 하는 일이 나하고 안 맞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이 그 어떤 면 끈기 있게 못갈 수도 있어 본인이 음. 그런 것도 답답하겠지. 음. 그리고 이제 보니까 보자 지금은 이제 뭐 생년월일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음. 나이만 얘기해 볼까 이제? 음, 몇, 30... 몇 살? 만 응. 나이 말고 그냥 나이 맞춰서. 어 그냥 말씀하시는 나이 양력 나이. 서른 두 살이. 서른 두 살. 32살. 그랬으면 삼재였겠네. 네. 음,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기가 날삼제까지는 아마 본인이 이제 또 삼제고, 뭐 이런 것도 모르잖아 왜냐면 관심이 있거든. 우리 무당들한테 관심도 있고, 만신들이 하는 말도 관심이 있고, 또 가만히 듣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본인 평점도 내리고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애기가 지금 내년 삼제 나갈 때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운이 본인한테 받쳐져서 좋다는 얘기를 못 하는 게, 자주 팔자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기 운이 그렇게 조금 꼬여서 흘러가 주는 게 지금 본인 스물아홉에서 계속 스물일곱에서 스물아홉 서른하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홀수 넘어가는 게 지금 보니 좀 버거워 애기 때도 일곱 살 아홉 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열한 살. 막 15살,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거기에 우울증도 좀 심하게 와야 되고, 마음도 많이 다치라는 수가 오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애기는 제일 힘든 게 인간이야. 제일 답답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큰 소리도 못낼 때도 많고, 응? 그리고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사실은 내가 눈치가 없는 사람인가 싶지, 싶기도 하고, 근데, 약간은, 그런 게 너무 반복이 될 때는, 애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눈에 안 보이는 막을 애기가 치고 있어. 그러면 귀가 열려 있겠어? 닫혀 있겠지. 그리고 눈이 떠 있겠어? 감겨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베끼자라는 말은 할수 있어. 음, 그렇지만, 팍! 애기야, 너, 신안 받으면 너안 되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거는 기담아 듣지 마. <laughs> 음. 그런 거 하지 말고, 웬만하면, 애긴 평범하게 살도록, 내가 평범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자꾸, 자꾸 본인은 빌어가기는 해야 돼. 왜? 평범치 않은 삶을 살았어, 어릴 때부터. 그지? 평범하게 양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그 그늘에서 내려앉아서, 뭐를 받고, 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뭐 이게 아니거든. 응? 개난 미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받았을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애기도 모르는 삐뚤한 게 있거든. 응, <laughs> 음, 그니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그거를 좀 배워서, 음, 조금 그거를 잡아주고, 이런 위에 사람은 필요할 것 같아. 어, 그리고 또, 운이 제일 걱정이었을 거야. 올해까지도 힘들었는데, 작년도 나는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라는데, 내년은 또 어떨까? 삼재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삼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궁금했을 거야. 근데 내년까지는 애기야,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후루룩 해가지고 좋아진다는 라 얘기를 못해. 어, 운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딱 멈춰서 풀어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연장하는 지금 상황이 돼버리거든, 애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응. 응. 그리고 아기는 돈을 사실은 인정이 많다 그랬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간도 다 빼주는 사람이야. 응. 응? 막 쓰는 거 아깝지 않아. 대포가 은근히 커. 어, 몸은 해소한대. 응? 그래서 한 번씩 팍팍팍팍잘 질러. 어? 그런데 안 버는 것도 아니오.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아니나 자꾸자꾸 끊어질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 금전이 남아있겠습? 남아 안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항상 돈, 돈, 돈 힘들어지겠지? 응. 그런 것도 있어. 애기가 담을, 그 금전을 좀 모으고 담고 이런 것들에 응? 그 담을 그릇도 사실은 넓혀있지 않은 상황이니 답답할 수 있고. 응. 내년까지는 막 급하게 가면 안 돼. 급하게 가면 안 되고, 본인이 막 술, 막 술을 내서 어떻게든 막 바꾸려고 막 애를 쓴다 해도 사실 내년까지는 좀 그냥 그래. 어. 단지, 단지, 우리 애기가 좀 화를 잘 다스려야 돼. 어? 애기 감정 기복이 꽤 있어.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막, 내, 나 자신을 갖고 죽고 싶네, 살고 싶네. 나를 가지고 괴롭히잖아. 남을 괴롭히는 게 이제 스스로를 괴롭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할머니는 좀 걱정스럽다. 그거. 어. 그것만 좀 조심해. 어, 그렇게 해서, 막, 울기가 나고, 화기가 날 때, 괜히 본인 심장을 쥐어 뜯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고, 어 그럴 때, 나좀 도와주세요. 하고 본인 마음이 서리는 선생님한테, 응? 진짜야, 본인은 돈복은 없진 않아. 늘상. 그래도 쓸 돈이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늘상 해. 뭐라도 해. 그런 건 있어. 어릴 때부터 생활력이 강했어. 그지 뭐라도 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엄한데다 써가지고 괜히 내가 저 사람들 이렇게 잘해주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해줬는데면서 하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정말 마음이 맞는 선생님 찾아가고 본인은 이름을 자꾸 팔아서 올려가지고 자꾸 빌어. 본인이 빌수는 없고 본인이 이쪽 길로 와도 안 돼. 음, 왜 우리 애기는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데 팥 심은 데팥 나야 돼서 이일 하기 힘들어. 그게 이유야. 알겠지? 어 그러니 그냥 그 마음이 맞는 선생분들 맡겨버려야 돼. 응, 나 평범하게 살아게 나를 만들어달라고 해야 돼. 응, 그리고 아기 스스로한테 투자하자. 어 엄한테 투자하지 말고 아기도 보면 본인한테는 다 아까워 잘 못써. 안 그래? 내 머리 하나 미용실 가는 것도 엄청 고민해서 가야 되는 성질이야. <laughs> 그런데 남한테 하는 거. 그런 거 아기가 오직 지쳤으면 부모도 안 보겠어. 지친 마음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 응. 이제 그런 금전 남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풀어. 스스로 내 몸에 풀고 내 얼굴에 투자하고 내 머리에 투자하고 응? 나를 가꾸는 데 투자해. 그러면 충분히 1번 애기 자신부터 사랑을 해야 남들의 애기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 애기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어. 다 미움만 받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음, 그래서 지금 애기는 마음이 이렇게 뚫려 있어, 지금. 할머니가 갔을때 가슴이 뻥 뚫려서 왔어.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우기까지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음, 채워야겠어. 그래야 우울감이 웃고. 괜히 내가 산이 죽네, 많이 죽네, 많이 이런 게 없지. 어, 이래 살아 뭐 하나. 벌써 그 나이에 그 생각하기에는 너무 일찍부터 그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마. 응. 음. 알겠죠? 네. 음, 응. 이렇게 해. 음. 그리고 우리 아기가 그때 어떤 마음에서 여기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위로를 받고 싶었을 수도 있어. 아기 마음에서는 그리고, 너 잘할 수 있다고 용기도 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죠 응, 할수 있어. 응, 할수 있지만, 때로는 남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게 눈에 보여도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어. 모른 척도 하고, 그게 그를, 그들을, 남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려 그게 그들한테는 도움이 아니라 괜한 참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얘기가 좀 미움살이 될 수도 있고, 응. 애기는 말이 안 이쁜 건 아닌데, 날카로운 게 있어. 네. 어 응, 그래서, 나도 모르는 말실수로 상대를 상해하게 만들어. 응. 그게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난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오해를 많이 사.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는 나를 안 좋게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모든 기점은 누구야? 저예요. 애기지? 응. 근데, 애기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주변도 바뀌어? 근데 그걸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의지해고 가야 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음. 알겠죠? 네. 음. 뭐또 궁금한 거 있었어요? 음, 사실은 내년에 해외를 나가고 싶었는데, 음. 지금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못 나갈 것 같은 음. <laughs>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어디로 가고 싶었는데요? 어, 동남아 쪽으로 취업 이렇게 오퍼레이션 들어왔다가 중간에 이제 취소가 됐어요 사실. 응. 응. 계속 이어지질 않고 중간에 막 그렇지. 끊기고 그런. 그러니까. 그렇지. 아 어, 그냥 한국에 있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 해외로 가는 게 낫겠다. 응. 싶었는데. 도피야. <laughs> 도망이야 도피야. 그것도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응. 들어서. 맞아. 음, 기회는 있겠지만은 조금 우리 애기가 지금 생각한 대로 순리대로 좀 풀어지면 좋으련만 그게 참안 되죠. 네. 어, 그게 그대로 지금 가지질 않으니까 힘든 거거든. 근데 그래서 아까 할머니가 그랬죠 급한 마음 먹지 마라. 음, 차분 차분 천천히 해야 돼. 음, 내년까지는 음, 너무 본인은 급한 마음도 들고 이것도 지겹고 저것도 지겹고. 그저 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진짜 무인도라도 갈수 있어, 본인은 지금 상황이면. 그렇지만, 너무 막연히 피한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니, 어, 내가 다시 한번 기운 차려서 앞으로 나아가되 어, 이제는 혼자 막 가지 말고, 위방도 하고 방패도 삼고, 그렇게 해서 가. 그러고 나면 좀 낫지. 음. 알겠죠? 음.